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레타 여러분.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재생 목록이 조금 더 추가됐어요. 1000명 되니까 재생 목록을 좀 더 추가시킬 수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마 카테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저번에 보신 것처럼 뭐 바퀴벌레, 뭐 박멸, 뭐 이런 정보 있죠? 이런 정보도 올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왔던 뭐 유튜버 중에 네, 좋은 영상들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네, 카테고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영상을 하나씩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네, 이번에 네, 제가 좋아하는, 네, 멍이멍이님, 네, 브리더님이죠. 브리더인데, 네, 분양도 해요. 예, 네, 분양도 하고,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도 타란툴라 많이 사주세요. 네, 그분은 저랑 친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저한테도 조금 사주고, 그쪽 분한테 가서 많이 사주시고, 네, 좀 사주세요. 사주시면 고마울 거예요. 그분은 이제 용품 많이 안 팔고 타란툴라만 이제 전문적으로 분양을 하고 계시고, 저는 용품하고 타란툴라 분양하고, 그리고 뭐 지방에 있어서 못 올라오신다 그러면 예, 겨울철이나 날씨 추워질 때나 아니면 여름철 좀 너무 더웠을 때 위험할 때는 넵탈리아를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포장해서 나가니까 네, 그렇게 주문하시면 되고, 가까이 있어서 멍이멍이님한테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은 멍이멍이한테도 찾아가고 저한테도 찾아오고, 가까운 거리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가세요. 어차피 제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저만 장사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분 네, 멍이멍님도 네, 장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많이 말씀은 했어요. 네, 멍이멍님한테 네, 유튜브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나 뭐 다른 뭐 여건상의 문제로 못하시다가 이제 요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예, 유튜브 채널 소개예요. 유튜브 채널 소개. 지금 멍이멍이님 타란툴라 코리아 멍이멍이님이라고 해서 네, 유튜브 채널이 개설됐고 지금 구독자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는데 예, 이쪽에, 네, 네. 이쪽 그 유튜브 채널 소개를 하자 그러면, 이분, 멍이멍이님은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멍이멍이님은, 쉽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근데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매장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타란툴라 쪽에서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아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네, 도감, 정도, 네, 거기 플러스, 네, 경험까지. 그러니까 쉽게 타란툴라 정보나 생물 정보는 구글링을 하시면, 구글링이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항명으로 검색, 그리고 항명 뒤에 섹싱, 아니면 피메일, 메일, 뭐 에그, 뭐 이런 식으로 단어만 하나만 더 붙여도 여러 사이트나 정보들이 쭈루룩 나와요. 뭐 알고 싶으면 뭐 인큐베이터, 타란툴라 인큐베이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모든 정보는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안 외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학명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식지 이런 거 안 외워요. 굳이 그냥 구글링 그냥 간단하게 몇 초 치면 나와버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진 않아요. 근데 네, 이분은 많은 걸 외우고 있으세요. 왜냐면 그쪽으로 예,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육 전문가죠. 사육.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이 타란툴라를 안 죽이고 이종은 더 안전하게 저렇게 뭐 잘 키우고 메이팅도 잘할 수 있고 뭐 번식 부화율을 높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뭐 항명, 어디 지역산, 뭐 이 색깔 약간의 차이에 있는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여기 산이네 저기 산이네 이런 거 못해요. 네, 근데 멍이멍이님은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물어봐요. 그런 부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나 그런 것들은 물어보고 네,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일일이 뭐 찾아보도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네, 안 나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왜냐면 그건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많은 브리더를 봤지만 이만큼 알고 있는 브리더가 없습니다. 제 생각이요. 제 생각으로는 국내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 최고로 많이 알고 있는 예, 브리더고, 요새 영상을 보니까 멍이멍이님, 그러니까 타란툴라 코리아 멍이멍이님, 네, 그 코 채널에서는 이제 도감 형태로 타란툴라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좋고 영상미도 좋아가지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타란툴라 정말 이쁘게 화질 좋게 진짜 좋게 나와요. 저는 이제 화질 카메라도 좀 오래된 거 아직 오래돼서 10년 된 것 같아요. 아주 싼 거. 네, 이거 렌즈도 분리 안 돼요. 네, 그거에 지금 뭐 핸드폰도 찍기도 하고 하는데 네,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지금 그러네요. 여러분한테 돈 벌어서 어디서 쓰냐. 네, 지금 뭐 솔직히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그걸 다 이제 포장비에 막 포장비에 엉뚱하게 많이 나가요. 엄청 많이 나가요. 네, 뭐 가까운 뭐 친한 뭐 정도의 사람이 오면 맨날 욕해요. 아, 욕하는 거 아니고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포장하냐. 근데 제일 죄송한데 아시죠? 네, 지저리. 네, 마지막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좀 가요. 제가 약간 남도 씨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투자가 돼요. 네, 그런 부분 많이 투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를 못해요. 네, 시적인 부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유튜브로 이제 돈을 좀 벌면 그 돈에서 뭐 또 장비를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최대한 네 제가 찍을 수 있는 한계에서 사진 좋게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이제 아 말이 이제 헛나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멍이멍님 윤영아 씨는 채널 이제 같이 하는 채널이죠. 같이 하는 채널에서는 도감 형태로 타란툴라 소개하면서 영상미도 좋고 그다음에 어디 산 어디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이게 뭐 구글링에서도 나오는 정보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타란 그러니까 멍이멍님이 알고 계시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왔던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가 어땠을 때 좀 더 커지더라 뭐 하더라 뭐 이런 컬러가 더 있더라 얘네 특성이 무엇이더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구글링에서 못 볼까 배울 수 없는 것들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예, 채널 구독 네 멍이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알아서 구독하시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씩 구독해서 한번 보세요. 영상미도 좋고 타란툴라 정말 이쁘게 나와요. 이쁘게 나오고 이제 멍이모님의 네 지식에 그러니까 경험담에서 나오는 노하우나 뭐 이제 그런 지식 정보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구독해주시고 네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타란툴라 정말 이쁘게 찍어요. 영상 좋고 그리고 구글에서 볼 수 없는 네 정보까지도 볼 수 있어요. 네 멍이멍님이 좀 많은 그러니까 살아 걸어다니는 도감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까지 뭐 다른 분들은 뭐 외우 쭉 간단하게 외우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맹신을 해요. 맹신 저는 이게 싫어요. 이게 싫어서 한데 멍이멍님은 맹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배우고 익힌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고 아 이런 부분이 여기서 구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얘기하지만 아 제가 키워봤더니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아 이런 식으로 네 좀 다르구나 하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모든 생물들이 다 똑같지만 타란툴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정보를 맹신을 해요. 이 외국 전문 오래된 브리더, 유명한 브리더가 이랬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다. 네, 정답일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는 환경이나 세팅법이나 이런 사육 방법이 있고 그분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네, 일반인이 그걸 쫓아가면 100%예요. 네, 문제가 터져. 네, 터집니다. 네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냥 외국에서 구글링해서 그거를 좀 공부하시고 아 나는 전문가다 하는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게 틀렸으면 맞춰나가는 게 전문가예요. 그냥 공부만 했다고 해서 그게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말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멍이멍님은 전문가예요. 제가 전문가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도 믿을 수 있는 네 브리더고요. 저런 식으로 사육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라고 말을 말씀드렸죠. 네 이쪽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멍이멍님도 놀래요 가끔씩. 네 저희 사육 방법이나 이런 걸 보고 조금 도움도 받고 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지만 네 멍이멍님도 조금씩은 도움을 받아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뭐 많이 바꾸진 않으시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은 받아들여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랑 뭐가 다르다고 했을 때 해보고 좋으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건데 다른 브리더들은 그렇게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좀 뭐 고지식하다 그럴까요? 바꾸려는 생각이 없어요. 내 생물이고 내 타란툴라고 내가 사랑하는 애다 그러면 최대한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키우는 게 정답인데 이게 내가 잘못되어 있는 방법이 있고 좀 배울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을 열고 풀마인드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제가 오래됐지만 멍이멍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받아들여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내가 알고나 좀 다른 부분이나 있으면 받아들여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차피 브리더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뭔 또 그럴 거예요. 뭔 이렇게 삐리리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네 그런 분들을 제키고 네 여러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오픈마인드를 가지세요. 이쪽 샵 내가 좋아하는 샵에서 있는 정보들 아니면 외국 구글링에서 어떤 전문 브리더가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네 하지 마세요. 직접 해보시고 이 방법 있고 저 방법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써보고 이런 방법으로도 해볼까? 라고 한 번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해보고 네 바뀌어가는 거 간단하죠? 요번에 물사육 네 영상 저희 그 전에 사이트에서 열심히 올렸지만 아무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유튜브로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키워보고 좋다는 평이 많죠. 네 예전에 이 방식으로 얘기하고 예전에 유튜브 안 할 때는요 뭐 샵에서 하면 예전 이제 샵에서 우리 저희 샵의 회원들이나 이제 고정 회원들 했을 때는 또 레탈리아 뭔가를 만들면 아 또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레탈리아가. 네 근데 요즘은 네 저희 제가 하는 방식이나 이런저런 사육 방법이나 용품들 보고 네 좋게 봐주신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그리고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직접 해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방식을 안 해요. 세팅을 사육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것 저런 부분 많이 네 연구하고 실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나오고 사육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해봤더니 기존 거보다 좋더라. 좋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타란툴라를 좀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 또 주저리 또 말이 길어졌네. 하여튼 네, 요번에 채널, 네, 타란툴라 코리아, 멍이멍이님. 좀 긴 것 같아요.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기네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 그 메인 화면, 유튜브 메인 화면, 그 홈화면으로 가면 추천 채널이 있어요. 채널 거기 클릭하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밑에도 네, 추천 채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을게요. 그쪽에 해서 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 근처 가까이 사신 분들은 먹이먹이마트에서 타란툴라 좀 많이 사주시고요. 네, 뭐 시간 아마 예약하셔서 가셔야 될 거예요. 매일 인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약하셔서 가셔서 네 구매해주시고 저희 랩탈리아도 구매해주시고 분양 받아주시고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채널 이번 추천 채널은 네 타란툴라 코리아 멍이멍이님 네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랩탈리아도 사랑해주시고요. 이쪽도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아 추가로 지금 첫 영상이니까 좀 길게 얘기하는 건데 다음 영상부터는 짧게 갈게요. 짧게 갈 거고 제가 몇 개의 채널들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알아야 될 것들 뭐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 힘든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영상을 또 준비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추천 채널 다음에는 아! 이 추천 채널은 멍이멍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봐왔던 것 중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채널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채널 소개하는 거고 그냥 다른 유튜버들 뭐 대형 유튜버들을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분들은 뭐 제가 소개를 안 해도 네 알아서 잘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채널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좀 특별한 케이스나 이런 게 때는 소개를 해줄 거고 그리고 아마 채널은 대형 유튜버더라도 네 조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영상 위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동물 뭐 타란툴라는 제가 뭐 멍이멍이님에서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다른 네 타란툴라 네 관련된 채널을 소개시켜드리지는 잘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채널에서는 여기 영상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통 이제 일상적인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아 이런 추천 채널 이런 추천했을 이렇게 영상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그거를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대신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다 필요한 건지 다 좋은 건지 뭐 재미를 위해서 뭐 그런 것도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일상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이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셔서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일상적인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처음 영상이라 좀 길어졌으니까 예 길게 봐주시는 분들 네 감사하고 네 끝까지 봐주시면 또 뭐라고 그랬죠? 네 이벤트 한다 그랬죠? 네 이벤트 하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영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벤트 영상 지금 아예 말을 이벤트를 영상에 대해서 영상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게 있고 답을 공개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메일로 보내가지고 받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냥 뽑아버리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카테고리가 나왔기 때문에 카테고리 채널에 네 이벤트 답청자를 공개하도록 할 거고 이번 영상에서 이벤트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브리더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아주 힘들죠? 아주 힘든 영상 이게 답변이에요. 네 이게 답변이고 네 그리고 그분 채널까지 네 유튜브 저희 매일 제 메일 아시죠? 또 영상 밑에 네 해놓을게요.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서 유튜브 채널 뭐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인증까지 해주셔서 그리고 정답 말씀 그 다음에 구독 인증 사진까지 두 개를 올려주시면 네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품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는 카테고리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